호랑님, 하나 생명인데 한 대의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저희 실장들 제가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이 PPT를 만든 거 있어요. 이걸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웬만하면 저희 그 보호망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 교육용인데 제가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생명의 간편한 보험이라고 제가 한번 그 지금 금속법으로 인해서 라이브는 심의 대상이 아닌데 일단 상품명이나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A생명의 간편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 치료 중인데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제가 함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근 5년 이내에 여기서 보면은 암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이걸로 인해서 치료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질문 네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도 댓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함축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치료 중인 병력이 있는데 인수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치료 중인 병력이 돼서도 인수가 오케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20년 넘게 혈압약과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인수가 가능한가요? 오케이. 고혈압과 당뇨는 일단은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물론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은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보험은 표준체가 아니고 초간편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일단은 갱신형으로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진단 내는데 인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요즘에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건강검진 시즌. 요럴 때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호막님 지금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 아니면은 부정맥 아니면 뇌혈관 아니면은 암에 대해서 의심소견 좀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빨리 대학병원 가보세요. 이러고 빨리 이 상품을 가입하고 대학병원 가잖아요. 그 보험금이 웬만하면 역선택이니까 가입이 안 되고 보상도 못 받겠죠. 타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H생명 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하고 나중에 대학병원 가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유사암, 갑기, 경제, 대장염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육량, 제자리암 요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대학병원 가서 진단받았다 보험금이 나옵니다. 나온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좋고요. 이거 외에도 일단은 여러 가지 담보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암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90일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진단받으면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암이나 아니면은 뭐 바로 의사소견서를 이제 제출해 가지고 대학병원 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환자가 밀려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이나 진단이나 아니면 검사를 못 받아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도 면책 기간 90일은 어느 정도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입하고 90일 동안 참고 대학병원 가서 암이든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진단 받으면 가입 금액이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지나면 100%이기 때문에 50%라도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 보호망입니다.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금 공중파 많은 설계사분들이랑 많은 고객분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팩트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암치료 종료하고 5년이 지나서 가입을 했는데 동일 부위, 암보장, 가입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상품의 포커스는 뭐냐면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돼요. 네, 암만 아니면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요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5년만 지났으면은 같은 부위로 재발되든 전이가 되든 잔존암이든 모두 다 암진단금이 지급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모두 오케이. 아무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안 서류도 없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도 안 나가고요. 왜냐? 5년 이내만 아니면 프리패스니까. 또 하나는 진단을 안 받아도 되고요. 적부가 안 나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담보 할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할증은 유병자 초간편 보험이다 보니까 할증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품은 90살까지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서프라이즈. 일단은 5년 이내에 제자리암, 상피내암이 진단받아서도 인수를 해준대요. 그런데 단 D45, D46, D47.1, D47.1이요. D47.3, 5는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D에 대해서 00에서 이제 99까지 위에 코드만 빼놓고는 모두 다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괜찮죠. 그래서 이 상품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